너희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 착한 동생 MJ로부터 연락이 왔다. 형아,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나는 된다고 얘기했다. 형아, 사랑 아빠랑 밥 먹을 건데 오실랍니까? 나야 좋지. 또 누구 오나? 모르겠어요. I'm Sonny님 오겠지?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리. 나중에 독거노인 형님까지 오시고 우리는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사람 사는 게 뭔가 이런 게 아닌가 기분이 좋았다. 이 영상을 업로드한 사랑아빠 덕분에 나는 구독자 400명대에서 지금은 700명대로 300명이나 늘어버렸다. 정말 감사하다. 사랑아빠한테 진작 잘했어야 됐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리라. 사랑아빠야, 고맙다. 특히 내가 새로 오신 300분의 구독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몸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악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모두 사랑아빠 채널에서 보고 왔다고 손수 댓글 달아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마음속이 뜨거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저의 일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은혜는 꼭 복수하는 남자, 복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아빠에게 뭔가 선물은 해야 되겠고, 할건 없고, 일요일이라서 문은 다 닫았고, 그래서 간단한 분식집에 음식이라도 싸서 가족들 맛있게 먹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곳이 벌써 제롬이지 아지터라고 벌써 제롬이 저렇게 흔적을 남겨놓고 영역 표시를 하고 제롬이 떠나갔네요. 김밥, 포장, 튀김, 포장 이렇게 해서 사랑 아빠 집에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몇천 명 구독자가 있을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고 느낀 게 하나 있다면, 구독자 한분한 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녁에는 스노우 호텔이라고 브랜드십 구석진 곳에 아무도 못 찾게 존재하고 있는 스노우 호텔에서 MJ랑 차 한잔 마시려고 해. MJ는 정말 좋은 동생입니다. 근데 왜 카메라가 저기에 고정되어 있는지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카메라를 계속 켜놨다가 결국 배터리가 꺼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도와달라고 하나. 어쨌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한 만큼, 에이, 괜히 봤어.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즐겁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을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강 사물리, 나갈록으로 한강 사물리는 다음에 또 봅시다.